안녕하세요. 나무 여행가 구봉글입니다. 아, 제가 아침에 우리 집개 봉숙이하고 뒤산에 산책을 왔는데요. 오랜만에 봉숙이를 산책을 시켜줬더니만 너무 좋아해서 막 지금 막 뛰어다니고 있습니다. 예, 이놈이 봉숙인데요. 네, 제가 봉숙이에요. 예. 봉숙아. 네, 엄청나게 산에 뛰어다니는 걸 좋아해요. 네, 여기 황매화가 굉장히 아름답게 지금 피어 있네요. 에, 아, 누가 별로 봐줄 것 같지도 않은 이 산속에 황매화를 누가 옛날에 심었나 봐요. 지금 뭐 그늘이져서 조금 뭐 날씨도 오늘 뭐 그렇게 화창한 날씨는 아닙니다. 그런데 이 황매화가 마치 촛불을 켜듯이 주변을 환하게 지금 밝혀주네요. 크리스마스 장식 트리 전구 같아요. 예, 아, 예, 황매화가 여기서 보니까 진짜 꽃이 예쁘고 진짜 보기가 좋네요. 옛날 어르신들이 여기 이제 뭐 약수터도 만들고 놀이터도 만들고 할때 그때 아마 심은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황매화도 굉장히 이제 이게 생명력이 강하다 보니까 누가 돌보지 않아도 이게 잘 크고 있고요. 황매화의 특징은 이 나무 가지도 굉장히 이제 녹색이에요. 예, 나무 가지가 아주 녹색이에요. 네, 이 향기가 있는지는 제가 한번. 아, 향기는 없어요. 네, 향기만 있었으면 사람들이 더막 끄끄가고 그랬을 텐데 향기가 없으니까 네, 그래도 이게 잘 보존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아, 황매화. 꽃은 하나 뭐한 그루 정도 이렇게 이제 피어 있으면 잘 모르는데 이렇게 이제 군락을 이뤄서 단체로 이제 많이 피면 또 장관을 이루고 그럽니다. 황매화 참 좋네요. 네, 오늘 아침에는 예, 봉숙이랑 함께 황매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